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따라서 또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은 5가지 이슈를 통해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업종은요, 카지노 업종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중국 남동부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해서 45일간의 공개 토론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카지노주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윈 리조트의 경우에는 6% 넘게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MGM 리조트는 2.4% 넘게 빠지면서 4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는 1% 넘게 빠지면서 3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인데요. 월마트가 자동차 기업인 포드 그리고 AI 업체인 아르고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포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앞으로 자율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월마트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포드의 경우에는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10월부터 이 3주간 뷰티 행사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2020년에 뷰티 제품의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59%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으로 사용자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아마존은 0.7% 넘게 상승하면서 3,4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과 더불어서 이 배당금을 11% 넘게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좀 힘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최근 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를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해야 할 때다라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6% 넘게 상승하면서 30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는데 WTI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마켓워치 측에서는 태풍 아이다의 영향으로 이러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7월 이후로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와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먼저 마라톤 오일은 7.5% 넘게 상승하면서 1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상승하면서 2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종목들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초반에는 혼조 출발했다가 일단은 유가 급등과 그다음에 각종 엇갈린 경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와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주식은 일단 다 상승했고 특히 다우가 이제 다시 상당히 그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일단 상승 마감했고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반등이 지금 들어온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EIA 재고가 일단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WTI 유가는 3% 이상 상승했고 현재 72달러대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인 75달러대를 향해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하반기 유가가 이런 상승세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하반기에 전체적인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JP 모건에서는 GDP 3분기에 미국 GDP가 7%에서 5%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성장 둔화세가 서서히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또 역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각종 대출 규제 및 축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 조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4분기에 증시 조정이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다음 주 우리 추석 연휴 중에 발생하는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를 앞두고 현재 시장 분위기는 테이퍼링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조정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미증시에는 퍼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일단 추석 연휴 때문에 어떤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서 흔들리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단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상승 동력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테마를 위주로 일단은 각 개별 종목 장세로 일단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내일 미 증시는 일단 쿼드러포위치 내기, 즉 4만여의 날이 일단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수급 약세로 인해서 현재까지 앞으로도 아마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행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